시작합니다. 러스트 레이크 루츠. 저번 시간에 엔딩을 봤죠. 이번에는 시크릿 스테이지를 보려고 해요. 히든 스테이지. 자,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관계로 33까지 다 차있네. 자, 보죠. 이제 이걸 들어가서 가문의 나무를 완성시켰습니다.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비밀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가족 구성은 근처에 금으로 된 집안의 상징을 찾아 여러분 뿌리로 돌아가세요. 첫 번째 힌트를 사용하세요. 자, 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이걸 옆으로 빼고 보는 법을 모르고 아예 모르기 때문에 약간 저기 보는 법이 써져 있는 스크린샷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모르면은 방도가 없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는 가방 비밀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꿔줘야 된다. 666으로 바꿔줘라. 된 거야? 아, 숨겨진 공간 생기네. 자, 근데 채팅창이 안 보인다. 자, 보죠. 아, 뭐야? 아, 액자가 금색으로 변했네. 아, 이렇게 변하고, 황금색 코인을 발견하면 인물의 새소리가 금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10명의 황금색 코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용되는 힌트는 아, 이거는 되게 보기 번거롭다. 일단 일로 들어가서 책을 본 다음에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씩 보면 된대요. 하나씩 하죠, 그럼. 근데 이거는 스크린샷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 적혀져 있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림 보면서 하자. 정답까지는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군요. 봐버렸습니다. 이미 봐버렸어. 이미 봐버렸어. 자, 우선 딸 쪽으로 갑니다. 딸한테 가서 타로 카드에 표시된 순서대로 클릭을 하라. 이건가 본데, 이거? 이거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사실, 뭐, 전 엔딩을 봤기 때문에, 뭐 시크릿은, 그게 감흥이 없기 때문에. 자, 어디로 가면 돼? 아, 나무로 들어가야지. 나무로 가서, 우리 딸한테 갑니다. 딸한테 가서. 꽃의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순서가 3, 4, 2, 4, 1 3, 4, 2, 4, 1 3, 4, 2, 4, 1 3, 4, 2, 4, 1 아! 3, 4, 2, 4, 1 아, 이렇게? 하나씩 모아주는 거네. 안에 가니는 제 엄마. 그럼 장남 먼저 하죠. 저번 장남의 카드가 이거 했고요. 장남의 카드는 이거라고 하는데 저 시계 같네요. 나무 장남 10시 35분. 자, 아우 너무 불편해 화면. 잠깐만요. 강아지는 아마 처음부터 데려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기 첫 화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할아버지라고 해야 돼. 아니지, 그 처음 주인공이죠? 아, 너무 이거 인물이 계속 자식이 나오니까. 바뀌었다. 코인.
10개를 모아야 된다는데 뭐 10개나 가지고 있어? 가면남으로 가서 가면남은 마크문이라 그러는데 가면이 악마죠? 가면 악마하면 가면밖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세모 컵 세모 아니야 세모 온도계 컵 세모 세모 온도계 컵 세모 가자 가자. 이구나. 아 세모 온도계 아 이게 지금 됐다 됐다. 아 뭐야 이건. 아알것 같아 알것 같아. 다른 애걸 얘가 준 거구나. 여섯 개밖에 없어 처음에. 자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죠. 아니야 여기서 봐야 된다고? 자, 아, 번역 안 해놨구나. 자, 번역 말해라. 카드에 적힌 이름의 글자들을, 아, 글자를 말하라고. 아, 걔 딸한테, 얘 딸한테. 아, 오케이. 야, 게임 어려워. 시크릿 스테이지 보는 게더 어렵지. 바로 딸한테 가면 된다 그러네요. 딸이 얘는 그러면 이 아내랑 아왜아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은 살만 섞인 사람들은 껴지지 않는구나 다른 무리. 대화를 하겠습니다. 로즈에게 말을 하죠. 알유 S T 저번에 했던 글자를 여기다 적으면 된다는데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깔끔하게 빨리 한편 뽑아내서 마음을 짓는 용도로 쓸 거예요. 사실 엔딩을 봤기 때문에 시크릿 스테이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엔딩 너무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이게 뭡니까? 아 나는 아 무슨 아 근데 그런 식으로 부활하는 게 다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K E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요. 됐다. 아 이렇게 앨범 금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다음은 우리 군인이 돼서 전쟁에 나갔던 얘는 얘겠지. 얘 생긴 거 진짜 닮았다 쟤는. 이거죠 비둘기? 군인은 기억합니다. 저거는 스크린샷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디? 로즈 진짜 목소리가 섬뜩하네요. 로즈는 진짜 목소리가 섬뜩하네. 파란 물결 두 줄, 빨간 동그라미, 흰색 없음. 물결 한 줄. 그러니까 물결 두 줄이 있었는데 하나에 그러니까 정면 표시에 물이니까 파란색, 빨간 동그라미가 빨간색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빨간색이라고 해요. 이거네요. 여기는 흰색을 넣고 아 여기 여기구나. 여기다 흰색을 넣고 여기다가 물결 한줄 초록 이렇게 넣으면은 보내면 가져오나 본데 금세 저기요? 그치 아 어디 재수 없게 버리고 가냐. 아 좋아요 이렇게 가져가고요. 아무래도 로즈가 우리 가면남의 딸이다 보니까 맛이 가게 만들었나 봐요. 이 딸의 아들. 얘는 너무 얘는 뭔 고생이냐 자살하고 아들 이 지경 되고 마지막 아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가?
얘 타로 카드는 뭐지 근데? 이 사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모 이거라네요 이거 CROW 온도계 모양 온도계 모양 COW CORW라 그랬나? C 어 크랙 소리 난다 오가 많은데? 된 거야? 아, CR을 먼저구나. CROW 됐다. 아, 이렇게 새로운 카드 줬죠? 이거 너무 심했다. 에이, 님들 이거 이걸 뭔지 야 이거 내가 찾았으면 절대 못 찾았다 진짜. 이게 뭐냐면요. 내가 찾았으면은 절대 못 찾았다 이거. 여기 있죠. 여기래요. 이거래요 이거 이거래요. 이걸 어떻게 기억해? 초반에 나온 건데 순서대로 클릭해주면 된다. 1번, 1번, 2번, 3번, 이게 누구 손가락이야, 근데? 4번, 5번, 됐다. 아, 엄마도 이거 해놓은 거구나. 할머니도. 넘어가죠. 할머니도 이제 빚을 냈고, 아, 이렇게? 근데 왜 얘를 하는데 할머니께 나왔냐? 이상하네. 히든은 진짜 발견하기 어렵게 났네요. 야. 지금까지 얻은 힌트대로 타로 카드 모양을 맞춰줘라. 그러면 준다. 얘는 계속 신비한 이미지예요. 어째 얘가 뭔가 저지를 것처럼 이 가문의 저주를 건줄 알았어요, 저는. 얘가 마녀고, 사실 마녀는 악마 그런 거고, 악마 뭐, 숭배자 이런 거고, 이 가문에 막 저주를 걸어서 이런 게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일말도 없고, 그냥, 그런 거 전혀 없네. 이게 죽었잖아요, 쉽게. 아, 그것보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대체, 얘 아빠, 얘 남편이랑 얘 아내는 누구죠? 아! 아, 맞다. 아, 얘는 얘가 기계로 만들었지. 이거 기계로 만들었구나, 얘를. 아, 왜 뜬금없이 딸이 나오나 했는데 왔다 갔다 해서 몰랐었는데. 딸이었지. 얘 기계로 만든 거였지. 얘 유전자로 만들었나 보다, 그럼. 얘는 누구야? 얘 아빠 누군데? 아, 복잡해. 정신없어. 일단, 얘 아빠 누군지 모르겠네요. 얘는 뭐 자살하는 것밖에 안 나와서, 뜬금없이. 꽃을 줬더니 임신했어요? 아, 그랬구나. 야, 아, 맞다. 그럼 얘가 물 맛이 내구나. 얘가 모유 맛이 내고, 얘가 피 맛이 내고, 얘가 물 맛이 낸가 보다, 그럼.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요? 그럼 일단 얘한테 가죠. 빠르게 타로 카드 맞춰주고, 맞춰지는 그림은 가방 안에 있는 그림 보면 되는데, 여기 똑같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왕, 악마, 기사, 어땠네? 뭐야, 어딨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도전까지 달성. 뭐야? 뭐야? 뭐 어쩌란 거지? 10개를 달성하면 나무 뿌리 쪽에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난다고? 아!
가슴 안에도 주는 것 같은데 잠깐만 원래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 이거네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략을 안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진정한 마지막은 역시 시크릿 스테이지죠? 한번 Hello brother. 뭐야? Find the elixir. 아 없었어요? Hello brother. Hello brother. The elixir. Find the 불로장생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뿔이니까 우리 삼촌이 죽기 전이죠? 삼촌이 시계에서 나오기 전에 그건데 불로장생 약을 찾아야 된다. 물과 흙, 불, 공기. 아 공기야 이건 또? 이거 설마 여태까지 했던 거 외운 사람만 가능한 그런 게임 아니겠지? 힌트 여기서 주면 안 되나? Hello brother. Find the elixir. 이거 네 개란 말이죠? 있는 게? 아, 불안하다. 여기 그림 분명 있어. 여태까지는 야 히든이어도 일단 여기 있는 거 보고 정 막히는 그때 공략 같은 거 사는 거 보고 정 못할 것 같으면은 힌트가 될 만한 게 이게 상호작용이 된단 말이지 지금? 이 그림이? 이거랑 얘랑 세 개인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돌려도 크게인데 이거는 아무 재료죠? 이거 아무리 봐도 재료 같고 여기다 집어넣는 것 같고 얘는 목적을 지금 주는 거 알려주는 거고 그럼 이거란 말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게임에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네 이거 맞나? 저럴 만한 게 없는데? 흙 물은 알겠는데 나무 불이랑 공기가 없는데? 이게 흙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흙 모양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 뭐야 그러면은 일단 넣어보자 뭐야 찰흙? 아 이렇게 만드는 건가 보다 아 냄비 너무 근데 잘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야 이거 잠깐 냄비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 물, 불흙, 용암, 용암이라니 씨. 돌, 진흙도 그럼 만들자 얘. 옮기고 흙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먼지 공기, 물, 불, 화약. 뭐야? 먼지 없어졌어. 순서대로 해야 되나? 먼저 끝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건가 보다. 일단 공기가 들어가 여기에? 왜? 구름에다 뭐 하는데? 식물, 불. 아니야. 잠깐만. 구름에 이게 호환이 된단 말이야? 일단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두고 물을 안 했죠? 물이나 좀 해보자. 물에다가 공기를 넣으면은 구름이고요. 여기도 왜 올라가? 여기도 올라가지네? 불에다 물은 못 넣었죠? 불에다 공기 한번 넣어보자. 불에다 공기도 못 넣었네? 물, 흙. 아까 넣었잖아. 몇 개 없네 그럼. 일단 여기 넣고 아, 재료 좀 많다. 방금 샷을 봤는데 뭔가 일단 4단 합시까지 된대요. 일단 4단 합시까지 된다는데 해봐야겠는데 아 4단 합시까지 된다 그럽니다. 좀 해보죠.
1등력이 나나? 이거 아니고 공기, 흙, 물, 아니야. 불, 물, 흙, 공기? 아니네. 흙, 불, 공기, 물. 아, 아니야. 흙, 불, 물, 흙, 공기? 어떻게 하는 거야? 공기, 불안 되고, 물 안, 물 되고, 물, 흙, 불, 흙, 물. 된다. 익기. 아, 이런 식으로 한번더 해보자. 공기, 화약. 만들기 되게 어렵다, 이거. 화분 안에 집어넣는 거 아닐까요? 냄비야, 이게. 어떻게 냄비야, 이게?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 게임, 이거. 그래서, 물을 하면은, 자랐죠? 공기를 하면, 아, 물을, 물 해보자. 아, 물 하면 이겼구나. 아, 이거 아니야. 꺼져! 아, 근데 이거 말고 왜 그래? 공기, 물, 흙, 공기, 나무. 아, 잠깐만, 잠깐, 사라져봐, 사라져봐. 나무 나왔어, 나무 나왔죠? 나무, 물, 아, 나무 일단 병, 나무 일단 나무가 일단 나무 가고, 나무 가운데. 설마 왕관이랑 까마귀를 만들라는 건 창조를 하라는 거 아닐 거 아니야? 흙이었나? 아니야, 뭔지 알았어. 구름이었어, 구름이었어. 공기, 물, 흙. 이끼였죠? 뭐냐? 작은 알? 작은 알뭐 어쩌라고? 아, 작은 알뭐 어쩌라고? 뭐야? 거목을 하고? 새우는 뭐냐? 새우 밑도 끝도 없이 새우는 뭐야? 다시 해보자. 아유, 진짜 이상한데, 이거? 아까 뭐였더라? 공기 흙이었나? 아니야. 공기 물이었나 보다. 아니야. 공기 물. 일단 물, 흙, 물, 흙. 흙. 불. 공기. 물. 흙. 불. 공기. 뭐 어쩌라고 그런 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만든 거야? 같은 거 아, 돌도 변하네. 근데 이걸 떠나서 저걸 만들라고? 아니, 작은 알이 나왔는데 새우는 내 정체가 뭐야, 이거는 또. 일단은 구름 모르겠다. 아, 이거를 그러니까 만들려면은 전부 다 조합 굉장히 많고 그 조합에서 자기만의 불로장생 약을 만들라 그래요. 나만의 약을 만들어라. 새우는 뭐 어쩌라고 근데. 아니 뭐야? 일단 냄비 가져가. 냄비 뭐래? 이런 거 넣을 것 같은데? 아, 이거를 넣어보자. 안 되네? 화약 뭐래? 나무 뭘아 미치겠네 이거 먼지 물흙아 진흙을 넣어볼까 아
진흙을 넣어서, 아니, 여기는 답도 없고, 여기서 넣자. 불. 진흙 불. 아, 이게 이거잖아. 아, 병. 먼지, 불. 화약, 물. 아, 이거 걸렀어, 이거 걸렀어. 불, 공기. 안 돼, 공기 흙. 용암. 용암에다 냄비. 용암에다 유리. 유리. 나무. 아, 뭐야. 불에다가 뭐래. 아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냄새가 났어, 지금. 냄새가 났어. 냄새 났어. 아,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공기, 공기물이야, 공기물. 공기물. 공기물, 흙. 물. 이거. 넣어봐. 안 돼? 들어갈 만한 게 없는데, 여기에? 모래. 화약. 진흙. 들어갈 게 없는데? 사람 참. 흙, 용암. 용암이 뭔가 냄새 나지 않나요? 솔직히 지금 아니. 아 이게 뭐야 이거? 되네. 쇠. 쇠는 또 어디다 쓰라고? 용암, 용암에다. 뭐야? 전기? 전기 뭐 어쩌라고. 아, 미치겠네. 그 같은 거를 세개 섞을 수 있다고. 흙, 불, 물. 뭐야? 아, 새알인 줄 알았. 아, 뭐, 이거 해산물 뷔페됐잖아. 이렇게 먹으면 되나, 이제? 이렇게 하고? 조개껍데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니, 너무 뜬금없는 게 나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있는 조합을 맞춰서 알아. 화약. 잠깐만요. 가루를 밑에 두고, 아니야, 찰흙은 좀 애매하니까. 화분도 병 라인에 두고, 나무 올리고, 에너지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죠. 나무에다가, 아니, 나무는 됐고, 새우에다 해보자. 새우, 먼지는 소용없겠지. 화약이 좀 나는 뭔가 써먹을 것 같은데. 아니구요. 뭐야. 잠깐만. 뭐야. 돌 됐잖아. 아, 돌 아닌데? 분필이라고? 분필이 왜 생겼어? 아니요. 뭐 이렇게 만들었냐. 분필 한번 해보자, 그럼. 안 되네요. 전기 새우구이. 전기 찰흙. 전기 먼지. 전기 화약. 전기 나무. 아, 어떻게 이거를. 뭐야. 전구? 대체. 전구는 솔직히 여기 완성형 아닙니까? 나무에다 한번 해볼까? 뭐가 될지 모르니까 해봐. 전구를 여기 넣어볼까? 항아리에? 아, 그럴 리가 있나? 아, 어렵네 이거. 먼지에다 분필을 섞으면 된다고? 이거? 이 어느 게 분필이야? 이거죠? 안 되는데? 아, 구름이네. 먼지가 아니라. 아, 뭐잘 나왔다 했어. 먼지는
이거였나? 아, 이거구나. 알? 왜 먼지에다가 분필을 섞는데 알이 되냐? 알에다 이걸 넣으라는데. 잠깐만. 아니, 왜? 아니, 뭐, 그러니까 먼지랑 분필이랑 먼지랑 분필을 유리병에 넣으면 먼지랑 분필이 그럼 불내장 생략이야? 야, 뭐 어떻게 처먹은 일이야 이건 또. 용암에다가 새우 거볼까? 아니야, 그만하자. 나왔으면 됐지 뭐. 뭐야? 자, 뭐 먹을 You 거야? drink first, brother. 나 먼저 마시라고? 아, 내가 그럼 마셔서 지금 뿌리? 아, 이해했어. 이따 설명하죠. 이따. 젖꼭지다. 자, 이거 보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게 나왔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은 여기 심은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저거 저렇게 불로장 생략을 먹은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시계자에 갇혔나 보네. 일단 보지. 일단 보고 저 꼭지에다가 열어보면은 안 열어지는데? 여기다 들어가는 거야? 어쩌라고? 도너리는 무슨 도너리야? 야, 너무 근데 다리 왜 분질러 놨냐? Don't worry. 뭐? We are always here in our past and future lives. 된 거야? 아, 너가 까마귀였어? 도전 가지 fate 날성. of Rusty Lake lies in this small seed. 아, 러스트 레이크. I have to 인형을 내게 leave 살려. now. 지금 가야 돼. Mr. Owl needs me. But 나를 we may meet 찾으셔. again in this life or the next. 가족들의 비밀을 모두 찾으셨군요. 아,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삼촌이 왜 죽었는지 나온 거네. 삼촌도 불로장생 약을 실험하다가 죽었네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뭐 어떻게 돼서 지금 로즈한테 소생시키게 한 거죠? 야. 그리고 초상화에서 계속 나왔던 할아버지가 난옌줄 알았어. 얘는 아니었고 누군지 몰랐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저런 인간도 있었구나 싶었는데 동생이었네. 삼촌 동생. 얘 아빠 아니야 그럼? 어쨌든 까마귀 인간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까마귀 인간 말고는 딱히 없었죠 지금까지. 까마귀는 나는 뭐 환상 뭐 환영 이런 건줄 알았는데 까마귀가 얘 아빠였고 아빠겠죠 아빠였고 삼촌이 아니다 그 까마귀가 얘 삼촌이구나 그리고 그 시계에서 나온 게얘 아빠였나 보다 아닌가? 아 몰라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 찾았습니다. 싱크린 엔딩 봤고 혹시 뭐 남은 거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불로장생 약을 먹으면은 몸속에서 씨알이 생긴다. 불로장생 약을 먹고 까마귀 인간이 됐었다. 얘가 말한 미스터는 러스트레이크 로츠의 전작인 러스트레이크 호텔에 등장합니다. 이생 혹은 다른 생에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러스트레이크 호텔에서 나온다. 러스트레이크 시리즈 즐겨보면 되실 거다. 라고 돼 있네요. 다 봤네요. 이렇게 해서, 히든 스테이지까지 감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러스트레이크 루츠였고요. 야, 나 이게 모바일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찌됐걸? 저 스팀으로 했고, 혹시 영어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설정에서 바꾸시면 돼요. 이거 모르실 분도 계시는데 이게 영어로 다써 있을 거예요. 이거 국기 모양 보고 이걸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들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국어 써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분명히 저거 별로 댓글 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못 찾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됐고 완벽하게 지금 전부 본 상황이네요. 잘 만든 게임이었어요. 의외로 되게 잘 만들어진 게임이었고,
3,300원짜리 게임이니까 세일을 안 해서 3,300원이에요.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고 잘 짜여진 게임이니까. 특히 한글화가 되어 있다는 점 되게 좋죠. 스팀 한글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뿅!